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 자 오늘 카지노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매출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닥에서 관련주들이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이제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올라와서 잠깐 뭐 주춤하는 모습이긴 한데 뭐 GK일이나 롯데관광개발 바닥에서 수급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지금 살펴보면 업체들이 1, 2월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카지노 순 매출액이 1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2% 증가했는데 2월 달에는 무려 82% 증가했고요. 롯데 관광개발 카지노 부분의 매출액이 1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7%. 근데 2월 달에는 무려 538%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3월 달도 뭐 이와 못지않게 아직 뭐 이렇게 잠정 이렇게 종합은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수치가 이전과 보기 힘든 그런 수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바닥권에 있었고 소외됐으니까 올라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한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일본 뭐 VIP도 여전히 좋지만 중국의 VIP 고객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분이 중요할 텐데 또 한 가지는 또 중국이 카지노 도시 이제 마카오를 규제한다는 게 또 반사 이익 수혜가 이제 전망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카오에 한 30개의 카지노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미국 카지노 기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돈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이제 국부 유출. 그러면 중국에 있어서는 네,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 관련된 카지노 업체가 좀 반사이 그런 수혜 기대감이 있다는 거. 이게 뭐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니까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분기 이제 곧 있으면 어닝 시즌인데 1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 또 올해 연간 그럼 6년 만에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데 물론 상반기에 8천억 원 규모의 또 차입금 또 리파이낸싱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주가와 함께 또 여전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관점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카지노도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카지노 주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매출이 지금 좋아지고 있으면서 전문가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손혜리 팀장님. 자, AI 관련주에서 전력 설비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확실하게 올해 3년 동안 2차 전지를 제외한 섹터 중에서 가장 큰 실적 향상세를 보여준 섹터들은 전력 설비랑 전선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전력 설비 수명이 30에서 4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대공황을 이겨내면서 투자를 했던 설비들을 교체 수요가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전쟁이 났던 부분에서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중장비나 전력 설비 전선 이런 것들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쉬웠습니다. 하지만 AI가 나오면서 AI의 이 전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화석 연료도 안 될 것이고 원전까지도 이제 수요가 된다면서 이만큼 전력 수요가 많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력 설비랑 전선도 수혜가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이전까지는 뭐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었고 전선 관련 종목들이 정말 엄청난 실적 개선세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뭐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을 어떤 뭐 해적 케이블 개발 뉴스 뭐 고속도로 개발 뉴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좀 매매 관점을 접근해 본 적이 있지 이제 오랜만에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좀 스윙 관점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 종목들이 일봉상으로는 꽤나 부담스러워 보이는 위치인 건 맞지만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에 가게 됐었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공급 계약 이런 부분들은 여전하지만 뭐 마크롱 대통령이라든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도 어떤 전방 사업을 끌어가고 있는 저명한 고인사분들도 이런 AI를 커버하기 위해서 전력 설비랑 전선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력 설비랑 전선 관련 종목들도 그냥 단순하게 얘네가 전력 설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필요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원하고 있는 제품 사양을 국내 전력 설비 기업들이 맞추고 있으면서도 맞춤 수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HD 현대 인프라 코어인데 이제 우리가 중장비 같은 경우 보통 디젤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는
화석 연료가 탑재된 엔진 장착된 장비는 받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HD현대 인프라코가 이제는 중장비에 디젤 엔진이 아니라 LFP 배터리가 들어있는 중장비를 맞추기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요보다는 맞춤형 해당 기업의 맞춤형 매출 전략 갖고 있는 우리 전력설비랑 전선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고 해당 기업들 외국인과 기관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력 설비주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은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조금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회사님.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조금 전에도 카지노 관련 말씀드리면서 이제 방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글로벌 텍스프리가 텍스 리펀드 사업 대행자로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단체 관광객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들어서 국내 일평균 매출액이 역대 최대라고 해요. 평일에는 2억, 주말에는 2억 5천만 원. 그러면은 실적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올해 역대 실적 기대감이 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고 또 K-뷰티 필수 방문지가 어디냐면은 올리브영이죠. 근데 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또 단독 여기 이제 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뭐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매수 가격은 5,200원, 매도 가격은 이제 작년 10월달, 9월 말에 급락했었던 그 음봉의 가운데 가격, 한 6,000원까지의 상승 가능성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손절 가격은 4,850원 말씀드립니다. 예, 글로벌 텍스프리 세금 환급 대행 업체죠. 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증가를 하면서 지금 수익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열의 팀장님.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 LS 일렉트릭입니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뭐 HD현대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뭐 효성 중급 이런 종목도 괜찮은데 매매를 못하신 분들 그 후속 종목을 LS 일렉트릭이 선정을 받고 있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기비기도 만들고 있고요. 전력기기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금융 이제 증권에서 나왔을 때 AI 성장에 전력 수요가 증가했을 때 AI 시스템에 맞는 데이터 센터 등 이런 변압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LX 일렉트릭이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런 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종 퍼가 현재 13.96인데 12개월 선행퍼가 12.78. 제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했지 저평가라고는 안 했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오지만 업종 대비 고평가 영역이 있는데. 유일하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99,00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93,000원, 목표가는 11,000원 잡고서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S 일렉트릭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1만원, 손절가 9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